우리가 요즘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그런 커피, 이것이 중세시대에는 유럽에서 금기식품 혹은 금지식품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한 5, 6세기서부터 사람들이 커피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 커피가 아프리카가 원산지인데요. 아랍 사람들이 가져와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아랍은 다 이슬람화 됐을 때, 그리고 아랍의 수도승들이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것은 악마의 음료다. 그래서 중세에는 그것을 금지식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교황에게 사람들이 커피를 가져와서 잡숴보시라고, 그래서 교황이 먹어본 거예요. 클레멘스 8세 때 이야기인데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이것을 못 먹게 하냐고, 이유가 뭡니까? 뭐 이제 다그쳤겠죠. 그러니까 교황이 아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커피에다가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해금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유럽의 커피를 먹기 시작했고 유럽의 유명한 커피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재미있는 것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요는 많아졌는데 공급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별로 없잖아요. 야, 이거 어떡할까? 그때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었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못 사는 나라, 식민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종교개혁과 함께 독립을 쟁취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면적은 적지만은 유럽의 그 무역을 주도하는 나라,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과 굉장히 잘 살게 돼서 그때 네덜란드 사람이 그것을 인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져갔냐면 인도네시아로 가져가가지고 자바섬에 처음으로 커피를 재배를 시작했어요. 원래 원산지가 아프리카인데요. 그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성공했어요. 그 파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때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그런 나들이 중미와 남미를 점령하고 그럴 때, 아, 저게 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이런 중남미에 있는 커피 이 산지들은요, 인도네시아 자바섬 다음입니다. 그 역사 다음에 커피는 어디로 왔냐면 다시 이 하와이 코나로 가가지고, 코나가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건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국의 차밭을 갈고 요즘 커피를 심고 있죠. 왜냐하면 차나무가 자라는 곳이 커피가 잘 자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산지대에 운무가 있는 그곳. 여러분, 사람들이 커피를 몰랐기 때문에 커피를 잘 못 먹었고 커피를 누리지 못했어요. 커피를 오해했었고, 그리고 커피를 그래서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먹으면은 속이 안 좋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커피를 안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커피를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으라고. 여러분, 커피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커피의 생명은 시간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커피, 아무리 유명한 커피를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요, 그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도도, 여러분, 햅쌀로 쌀을 밥을 해 먹어야지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래되면요, 여러분 이미 생도 같은 것들도 뭐 볶아 먹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미 이 세일을 하는 것은요, 시간이 오래 경과된 거예요. 그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커피를 일단 탄 다음에 마시는 커피로 만들었어요. 그때는요, 2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독이 됩니다. 커피는 음식 중에서 가장 빨리 산화가 되는 음식입니다. 썩는다는 거죠. 제일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고 마오병에 넣고 하루 종일 마시고 그 다음날 또 남았네요, 또 마시고, 이건 커피의 컷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커피의 생명은 시간입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요,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커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래서 커피를 제가 얘기한 대로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자기는 아침에 일찍 항상 일어나고 싶대요. 왜 일어나고 싶냐 그랬더니 커피를 갈아가지고 거기서 한 잔 드립해서 먹는 그 맛,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매니아가 됐어요. 여러분, 커피를 몰랐고 커피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 때는 커피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커피를 알고 커피가 뭔지를 이해하고 했을 때 커피를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거룩하다 혹은 거룩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검은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성경을 가슴에 끼고 그 다음에 맥없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이것이 거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아닙니까? 아니, 꼭 그렇게 생각은 해본 적은 없지만은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룩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에 대한 동의어를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합니다. 우울하다, 까다롭다, 혹은 시무룩하다, 혹은 재미없다. 그래서 애써 우리는 거룩이란 단어를 알고 있지만은 약간은 뒤로 하려고 하고 옆으로 제껴놓으려고 하는 단어가 거룩이란 단어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압니다. 그렇죠? 왜 아는지 아세요? 제가 왜 아는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부담되는 단어였었어요. 거룩이란 단어. 자, 그런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18세기의 1700년대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의 새로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처음 이제 플리머스에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신앙적으로 그 나라가 가다가 잘 살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새롭게 부흥의 물결을 일으킨 유명한 목사님, 대표 목사님,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3살에 예일대학에 입학했고요, 17살에 졸업하면서 무려 17살에 졸업하면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천재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것은, 이분이 아버님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계속 목사가 되어서 그리고 목회를 했는데요, 대각성운동을 이끌면서 미국의 새로운 전기를 만든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스토리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거룩에 대해서 너무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룩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거룩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거룩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거룩에 대한 이상한 개념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 마치 우울하고 시무룩하고 까다롭고 재미없는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거룩은 이와는 아무 상관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달콤하고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것이다. 거룩은 모든 아름다움보다 훨씬 높이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사랑스러움이다. 신성한 아름다움이다. 여러분, 거룩의 이미지는요, 사랑스러움과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가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사업을 할 줄도 몰랐고 이 친구는 그냥 교수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교수를 하다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성공을 했냐 물어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이고 철학적인 답변을 했다고 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잖아.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그러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 그런데 최고의 아름다움,
신성한 아름다움.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9편 1절로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오늘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눈 거죠. 그분이 유일한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을, 역사를 통치하시는,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과 힘을 주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구원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를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럼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 거기에 난하주라고 그렇게 보통 부르죠. 2번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 가져오신 분 보입니까? 2번이? 2번이라는 게 안 써 있는 거면 좀 문제가 되는 성경입니다. 2번이라고 써 있나요? 써 있죠. 그렇죠? 거룩한 옷 2번. 2번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에 뭐라고 해석을 했나를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2번이 뭐예요? 난하주라고 해요. 밑에 것을 다시 이런 표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그렇죠?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제가 보니까 두 종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네요. 한 분은 아예 성경을 안 가져오시는 분, 휴대폰으로 보지. 여러분, 교회에서는, 딴 데서는 여러분이 약식으로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성경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다시 말씀해요. 여러분이 휴대폰이 방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휴대폰으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지금처럼 이 뜻이 무엇인가를 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이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유명한 제일 권위 있는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 킹제임스 버전, KJV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orship,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죠. Worship in the beauty of holiness. 여러분, 뭐라고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단어의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동사는 카다시, 그 다음에 카다시, 그 다음 명사는 코데시, 이렇게 합니다. 둘 다 다 그 어원이 뭔가면 그 안에, 단어 안에 뜨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자르다,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set apart, 자르다, 구별하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한 아름다움, 이것이 거룩의 의미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도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신성한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는 그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이냐?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한 순결한 아름다움,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는, 이물질이 없는. 그래서 저는 이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누리는 단어가 되기 위해서 이 단어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고, 책을 보고 다 종합해서 가장 단순하게, 거룩이 뭔가? 거룩은 순수한 아름다움이에요. 자, 거룩이 뭐라고요? 자, 거룩이 뭐라고요? 순수한 아름다움이에요.
그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누려야 될 단어고 이것이 삶이 되어야 될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의 중요한 의미, definition, 정의는 뭐냐? 순수한 아름다움.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가뭄 속에 생소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순수한 아름다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순수한 아름다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1차 사건입니다. 이것 다음에 다른 것들이라는 거예요. 2차, 3차가 아니에요. 예배는 1차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식을 해요. 그걸 이제 몇 주 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날짜 보니까요, 내가 오랜만에 어떤 사람하고 그냥 뭐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인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 야, 밥 먹자 어쩌자 이러다가 약속을 잡았네요. 그거보다 며칠 전에. 근데 그 날짜와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 먹는 약속을 가시겠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을 가겠습니까? 1번 밥 먹는데, 2번 결혼식. 1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바보 같다고 그러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좀 뒤로 미뤄도 돼요. 그건 미룰 수 없는 내 친구의 가장 소중한 결혼식. 그치? 거길 먼저 선택해야죠. 그 다음에 밥 먹는 건 그 다음에, 그치? 그건 4차가 되고 5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가장 친한 친구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랑 똑같이 맞았는지 아세요? 아, 글쎄 보니까 내 결혼식이랑 똑같이 시간이 맞았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선택하냐? 1번 친구 결혼식에 간다, 2번 내 결혼식에 간다. 에? 1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굉장히 아주 좋은 정신과 의사 한 분이 계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 친구의 결혼식을 갑니까? 내 결혼식 먼저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는 다 중요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어요. 자, 앞서 다른 사람과 밥 먹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요, 그것보다 중요한 내 친구가 결혼식인데요, 밥 먹는 시간을 아예 그냥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절대 이거 지켜야지 그러고서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친구 결혼식 안 갔다면 웃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인생에는 내가 에너지를 어떻게 쏟아야 될 것인가, 거기엔 중요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이것을 얘기했는지, 이것이 다른 모든 것들은 2차, 3차, 4차, 5차, 10차, 90차, 100차로 가지만 이거는 1차가 돼야 된다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토요일에는요, 부부싸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 이건 안 싸우고 이거는 따져야 돼, 그 싸워야 돼, 여러분 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나 죽고 너 죽자 하고서 전쟁이 나면은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북한에 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떤 돌출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는
덜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누르면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 미사일 하나가 뭐 쏘아줬다고요? 잘못 어떻게 돼가지고.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휴전이. 그렇죠? 여러분 휴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이 하고 싶으면. 주일 준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준비된 예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옷 입는 걸 결정하셨습니까? 어저께 결정하셨습니까? 많은 경우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하고요 주일날 아침에 싸워요.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애들은 자기가 입고 싶어, 엄마는 자기가 입히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싸우다가요 애도 엄마도 화가 난 채 교회 와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충분하게 서로 이야기해서 주일날 어떤 옷을 입을지를 결정해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 소중한 것은 준비가 돼요. 결혼식을 하더라도 준비 없이 어떻게 결혼식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준비된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 대체할 수 없는 인생의 1차 사건,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구상과 설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순수한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뉴스를 읽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예배 방해죄로 데리고 갔어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교회가 아마 무슨 뭐 싸움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일부가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 있다가 안 되겠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11시 예배인데요, 11시 20분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에 걸렸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예배 방해죄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있는데 와서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 같았지만 예배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끌려갔어요. 여러분 신고하면 바로 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예배 방해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방해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예배 드리면서 방해, 나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제거해야 돼.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거 앞에 앉은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부산해가지고서 제가 예배를 못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도 잘못한 거겠지만 더 잘못은 누군지 해서 나예요. 나. 여러분 뒤에 앉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뒤에 앉으면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앞에는 약간인데 뒤에는요 꽉 차가지고서 모니터 보고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앞에 나오시고 예배 드릴 때요 자꾸 뒤에 앉으면 뒷사람의 머리를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기름이 줄줄 흐르네, 며칠 머리를 안 감은 걸까, 그거 생각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그래서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내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우리 교회에 모든 것들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방해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 자꾸 쓸데없는 플랜카드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플랜카드 보다가 생각이 다른 대로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화면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화면이 나오지만요 화면을 잘못하면 처음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그냥 예배 드리는 장면 또 뭐 그냥 막 카메라가 왔다. 여러분 쇼를 볼 때는 카메라가 구석구석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요 그러면요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화면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현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뺏겨지고 예배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강대상에 이 의자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 뭘 올려놓는데 성경도 올려놓고 있어요. 그게 약간 띄어져 있어요. 이 사이가 약간 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을 거예요. 비밀 하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붙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꾸 잘려진 얼굴이 잡히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민한 사람은 그거 하나 보고서 예배 못 드립니다. 저거 왜 자꾸 저렇게 잡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 쓸데없는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걸 잘 안 하잖아요. 뭐 쓸데없거나 예배를 늘어지게 만드는 것. 기도도요. 그래서 대표기도 얼마나 참 우리 장로의 안수 있으면 얼마나 잘합니까? 짧게. 그렇죠? 그러면서 예배를 위한 기도. 근데 예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혼자서 기도할 때 해야 될 기도를 다 해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요 생각다 이거 뭐 이래 그러다가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까에 대해서 모든 포커스가 사실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예배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달라요. 그것이 그 제거해야 되면 세 번째, 예배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매 순서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함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찬양대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하고 더 노력을 하고 더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하지만 이거는 잘했다는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박수인 거예요. 하나님 함께 내 마음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 찬양대와 함께 나도 그 하늘의 곡조 아름다운 멜로디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열정의 멜로디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회중 찬양을 같이 하면서도요 가만히 구경하고 어떤 소리를 내는가가 아니라 내가 입을 크게 벌려서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금방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어를 할 때 눈으로 영어 공부하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해요. 특별히 말을 계속 그 영어 단어를 계속 문장을 계속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영어 공부를 했는데 눈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영어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입을 벌려야 되고 큰 소리를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 우리의 열정의 멜로디를 드리는 예배, 정말 우리의 심장의 고동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내가 심장이 박동하는 이 마음 하나하나 정말 내 숨결 하나 주님 앞에 향하여서 내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구경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콘서트를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온몸을 드린 것이 예배예요. 네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예배의 가장 신학적인 정의는 이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신학적인 정의, 많은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야. 내 결단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예배 순서 중에서 설교가 마치고 함께 우리가 조용한 기도할 때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하다못해 여기에 안내하시는 분이나 뭐나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왜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 응답이 없으면 그것은 반쪽 예배인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반쪽의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다. 내 결단, 내 마음의 확정,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반응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반쪽짜리 예배는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는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린 나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반주자도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다음 순서가 뭐라고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순서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왜요? 여러분, 예배는 항상 반은 드려요. 근데 절반은 항상 안 드려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진짜 예배예요. 응답이 있어야 돼, 나의 응답. 다섯 번째,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가 그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처음 예배인 것처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처음 드린 예배처럼 또 마지막 드린 예배처럼, 처음에 주님 앞에 드렸던 설레임으로 드린 그 예배, 하나님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 예배가 되고, 하나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항상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오늘 때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야 오늘 이 얘기 다 하면은 다음에 내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 설교를 계속 내가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설교자로서요, 매주 설교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떨 때는요, 이거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마지막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그만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처음에 드렸던 그 설렘이 있는 그 예배, 우리 예배가 마지막 이거면 끝이라는, 그때 얼마나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안에,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요, 그분이 70개의 결심문을 만들었어요. 결심문 7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결심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요, 예배 잘 드려야지 이 생각만 하면은요, 절대로 예배 잘 드릴 수 없어요. 내가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이,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 예배가 처음 예배인 것처럼,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제가 앞에서 찬양을 드리면서도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근데 마지막 여섯 번째,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담겨져야 될 정말 중요한 것, 그때 주님이 그걸 받으세요. 가장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게. 여러분,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내가 교만한 예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게 교만한 예배인지 아세요?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래봐도 이만큼, 보니까 나처럼 봉사한 사람이 없네요, 나 이만큼 가져왔어,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일을 하다가 사람들하고 방법론에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죽어도 내 말이 맞아. 상대가 말이 틀려. 그래가지고 내 안에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럴까가 화난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교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지도 아니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어.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겸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 우리의 예배가 겸손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예물을 드려가 다른 형제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는 언제나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인데 내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내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나오면 네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은 뭐냐? 그건 교만한 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들린 곳 가운데 하나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지, 감동적인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일 하나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제롬이라는 사람,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하고 스페니쉬는 히에로니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에로니무스.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어요.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한 일이 있는데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것을 벌게이트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불가타, 뭐 나라마다 이제 발음이 다르니까 불가타역 혹은 벌게이트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번역을 하려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제롬이 기뻐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 기쁘니까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는데 네가 나에게 준 선물이 뭐가 있냐? 아니다. 그랬는데 제롬이 계속해서 아니에요. 뭘 좀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드릴까요? 이것을 드릴까요? 저것을 드릴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롬에게 히에로니무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고 싶다면 너의 죄와 너의 고통을 나에게 다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와 너의 고통을 나에게 다오. 여러분 그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뭘 했다는 그러한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중요한 진짜 기도는 세 가지 거라고 했잖아요. 단순한 기도, 미사여구의 기도보다 단순한 기도. 두 번째, 우리의 기도에 정말 중요한 이런 게 진짜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 막연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구체적인 기도. 세 번째, 정직한 기도. 아픔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 나면 눈물 나온다고 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예배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의의를 가지고 자꾸 나오려고 해서 하나님 이래봬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장 정직하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 시편에 그래서 예배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정직,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상처, 그들의 외로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는 가장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네요. 투명하게. 그러니까 아닌 채 하고 나오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내가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가슴이 시리면 시리다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그것, 그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나가는 예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주는지, 이 어지럽고 캄캄한 세대 가운데 그 앞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하고 걱정스러워요, 두려워요. 근데 거기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른 인생으로 만들도록 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겸손한 예배,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했던, 그렇게 율법대로 살았던,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도행과 바리새인들, 주님께서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고 욕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다시 팔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내 의의를 가지고 나올 때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 주님께서는 이것은 1차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들을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그 예배, 그것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그 거룩한 예배는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근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은 뭐냐? 준비된 예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한 예배, 구경꾼이 되지 않고 정말 내 심장에 고동을 드린 예배,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 오늘 예배가 처음 예배인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린 예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거룩함으로,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목숨 건 열정으로 예배를 통해 나갑니다. 심장의 고동을 주님께 드리며 열정의 멜로디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소서.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거룩함으로,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목숨 건 열정으로 예배를 통해 나아갑니다. 심장의 고동을 주님께 드리며 열정의 멜로디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소서.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그 듣는 간증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변화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예배더라고요. 저희 교회 오래, 몇 년 전인데요, 저희 교회 등록한 분이 아니에요. 두 부부가 오늘 둘이서 마지막 예배다 하고 우리 교회를 나온 거야. 다른 교회 등록하신 분인데, 우리 이걸로서 이제 둘이는 헤어지는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속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하나가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너무 감격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스토리들을 제가 들어보면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예배였더라고요. 뭐 담배가 안 끊어져서 힘들었는데 예배 드리다가 찬송 중에 예배를 담배를 끊게 됐다는, 뭐 예를 들자면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 그 상한 마음 고칠 수 없는데 치유해 주셨다고, 내 육체적인 나의 질고도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 출발점이 예배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예요. 자 보세요. 겸손하게 나오자고 하는 얘기가 뭐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여러분 정직하게 나온 사람들 같이 하나가 돼요. 근데 자꾸 딴 얘기하고 아닌 체하고 이러면은요, 그 두 사람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얘기하는 사람이 친구고 그 둘의 관계는 점점 돈독해지고 서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내려올 때, 특별히 정직하게 내려오면서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신다.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변해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요, 주님이 나를 탁 안아주시더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일보다 관계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일하려고 했어요. 일하다가 화내고, 일하다가 실수하고, 일하다가 넘어지고, 일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까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아니다, 관계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일하려던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인생을 세우게 됐어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배에 그래서 목숨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부터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나부터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순수한 아름다움의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주님의 평안, 주님의 담대함,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